팔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삐아 팔레트 잘 쓰시는 거 알고 계시죠? 팔레트 추천드릴 때 여러 번 삐아 팔레트를 추천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삐아에서 19 팔레트가 나왔습니다. 오! 제가 삐아 팔레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섀도우 제형도 진짜 좋은데 컬러감이 맑고 소문난 색감 맛집답게 톤을 정말 잘 뽑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19 팔레트를 포함한 컨셉이나 구성품도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요즘 정말 환장하고 있는 리본 에디션으로 나왔어요. 이번 삐아 리본 에디션으로는 에센셜 아이 팔레트 2종, 노틴트 신상 컬러 2종, 라스트 글리터 하이라이너 신상 컬러 1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증정품이 정말 미쳤습니다. 리본 에디션이라는 컨셉에 맞게 다양한 리본 굿즈들로 여리여리하면서도 걸리시한 발레코어 무드를 담고 있는데요. 진짜 취향 저격이라서 증정품 때문에 사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이 리본 그립톡은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로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그립톡이 몇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증정품으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놓치면 아까운 그런 기획 세트예요. 그러면 이 신상 라인들로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아이 팔레트는 전체적으로 맑은 모브톤의 쿨핑크 컬러인 1호 유어 모브와 전체적으로 맑은 피치톤의 원핑크 컬러인 2호 유어 피치로 출시가 됐는데요. 매트 7컬러, 글리터 3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은 하고 온 상태고요. 바로 팔레트 사용해볼게요. 봄에 나왔던 삐아의 살구 에디션을 제가 잘 썼어서 그런지 저는 2호 유어 피치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컬러도 되게 소프티하고요. 음영 구성도 되게 탄탄하다 보니까 색상을 조합하는 게 진짜 좋고 매트 제형, 글리터 제형 정말 10가지가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팔레트 활용한 메이크업 참고하시라고 이 유어 피치 하나로 데일리 메이크업, 세민 스모키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밀착력이 진짜 좋은데 가루날림도 진짜 적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올려준 다음에 이 컬러가 이제 메인으로 쓸 컬러입니다. 이걸로 좀 음영을 넓게 넓게 올려줄게요. 이게 메인으로 쓸 컬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겹 이렇게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드 뭔지 아시겠죠? 피치를 살짝 눈가에 물들여준 듯하게 이렇게 올려주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컬러로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정말 쉬워요. 그냥 위에 있는 세 칸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네, 여기 삼각존에 이렇게 음영을 넣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음영을 살짝만 넣어줘도 이 피치의 느낌이 막 살아나거든요. 근데 저는 라이트 톤이라서 이런 무드로 메이크업을 자주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런 뽀용뽀용한 느낌. 제가 이래서 삐아 팔레트를 좋아해요. 이거 벌써 예뻐요. 이렇게 세 개 썼잖아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기역으로. 요거는 이 삼각존에 조금 더 딥한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냥 기역자로만 해줬는데 요런 느낌입니다. 이 음영 컬러가 아주 예쁘게 나왔죠? 그러고 나서 저는 한 번 더 수정을 해줄게요. 메인 컬러는 저는 이게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어서 원래 메이크업을 좀 하고서 한 번 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조금 더 느낌도 유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피치 느낌도 더 살아나면서 음영도 들어가졌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제가 또 글리터 러버 아니겠습니까? 눈두덩이 위에 약간의 그 글리터를 올려주고 싶어요. 이 글리터를 디디디디딕 이렇게 된 겁니다. 글리터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글리터가 촤르르르하게 뭉치지 않고 이렇게 퍼지거든요. 펄, 너무 진한 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느낌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팔레트에 있는 컬러만으로도 라인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띡띡띡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있는 컬러로 따로 아이라인 안 그려도 될 정도로 라인도 아주 잘 그려진답니다. 저는 엄청 진하게 라인 안 그리는 편이라 딱 이 정도 느낌도 괜찮거든요. 블러셔도 이 팔레트에 있는 거 써보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예뻤잖아요? 이거를 블러셔로 써볼게요. 제가 이거를 처음 볼 때부터 아 이거를 블러셔로 쓰면 진짜 예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딱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맑고 청아한 느낌을 원했어요. 이게 엄청 맑은 피치색이어서 블러셔로 너무 예뻐요. 영상에 이게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봤을 때 특유의 이 피치 컬러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쉐딩은 이거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트리플 원박스 사용을 해서 제
제가 쉐딩 해주고 안 해주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눈썹도 한번 쓸어서 이렇게 내려올게요. 저는 이렇게 그림자가 좀 들어가줘야, 제가 자체 그림자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눈썹도 팔레트에 있는 거 쓰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이 두 개를 섞어서 브로우를 그려줄게요. 팔레트에 있는 컬러감으로 브로우를 맞춰주면 룩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브로우 안 그린 쪽이고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요? 이 컬러랑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발라주고 살짝 뭉쳐주려고 하거든요. 진짜 살짝만. 속눈썹이 제가 얇아서 살짝만 뭉쳐줘도 깔끔해 보이거든요. 마스카라까지 해줬는데 언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걸로 언더를 좀 이렇게 밝혀주고, 여기 있는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에 음영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서 립은 지난 7월에 출시된 루틴트의 신규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삐아에서 좀 이 갈고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패키지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향수처럼 생겼죠?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패키지로 나왔지? 싶었던 틴트였어요. 끈적임 없이 산뜻한 수분광 틴트라서 맑게 은은한 광을 연출해줄 수 있거든요. 6호 핑크로는 기존 쿨톤 컬러인 3호나 5호보다 좀 더 사랑스러움이 가미된 라이트한 핑크 컬러고요. 7호 피치로는 기존 웜톤 컬러인 1호나 4호보다 좀 더 청량함이 느껴지는 브라이트한 피치 컬러입니다. 신규 2종도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레이어링할수록 컬러가 선명해지는 타입이라서 다양하게 연출해주기도 좋고요. 무엇보다 요플 현상이 없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 룩에 7호를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은은한 수분광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 컬러인데 진짜 사랑스럽죠? 지금 이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삐아 라스트 글리터 하이라이너 4호 듀이 로즈 사용해서 울먹울먹한 느낌을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애교살을 비워놨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제가 이거를 쓸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런 느낌의 울먹울먹한 느낌을 연출해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애교살에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울먹울먹한 느낌? 그리고 여기 앞머리에도 이걸 사용해서. 하이라이너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터처럼 코끝이랑 끝에 쓰면은 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울먹울먹한 느낌 대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입술 라인 위에도 이렇게 해주고, 광대 쪽에도 하이라이터처럼 살짝. 짠!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까 글리터 라이너뿐만 아니라 넓은 부위에도 발색해서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터까지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기존에 출시됐던 1호 듀이 허니, 2호 듀이 피치, 3호 듀이 핑크 컬러도 있습니다. 요즘은 진한 음영을 이렇게 넣는 것보다도 은은한 광으로 윤곽을 잡아주는 게 트렌드거든요. 이 새로 나온 4호 로지 컬러는 쿨한 무드, 웜한 무드 둘 다 사용이 가능한 컬러예요. 그리고 또 이게 픽싱력이 좋아서 이 예쁜 글로우한 느낌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눈웃음이 있어가지고 애교살 쉬머 같은 거 올리면 금방 지워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쓴 날은 좀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차로 데일리한 느낌 연출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좀 세미 스모키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 올려줄게요. 바로 여기 언더에도 이거를 저는 되게 넓게 올려줄게요. 가을에 딱 이런 느낌으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이 컬러 사용해서 삼각존이랑 뒤쪽으로 저는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이 컬러로 한번 중화를 시켜줄게요. 이걸로 한번 이 느낌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위에 음영을 넣어주는 용으로 쓸게요. 좀 더 또렷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러면. 첫 번째 메이크업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번에는 삐아의 오토젤 아이라이너 사용해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호 재즈를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즘에 눈 점막 지울 때도 이거를 진짜 잘 씁니다. 진짜 싹싹 잘 그려지고 번지는 것도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뒤에 끝에는 브러쉬로 정교하게 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라인을 그렸으면 여기 있는 제일 진한 컬러로 라인을 다듬어 줄게요. 좀더 넣어줄 겁니다. 배도 이렇게 살짝 틔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리터를 이렇게 올려줄게요. 저는 글리터를 너무 좋아해요. 삐아 글리터가 진짜 예쁘게 잘 올라가지거든요. 요두개 무드를 섞어가지고 여기 뒤쪽에 있죠? 좀더 이런 그윽한 이 붉은 느낌을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이고 왔고요. 쉐딩 사용해줄게요. 쉐딩을 좀 진하게 넣어줄 거거든요. 눈썹 한번 스치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기를 엄청 진하게. 원래 쉐딩 진하게 잘안 넣는데. 그 다음에 립을 바를 건데요.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오토젤 아이라이너. 이번엔 14호 아몬드 베이지 컬러입니다. 요 컬러. 이걸로 여기 입술 음영을 그려주고 갈게요. 이 오토젤 아이라이너가 립 라이너로도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음영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매그놀리아로라는 컬러를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색이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저는 여기 눈 밑으로 블러셔를 넣어주고 싶어서 이두 컬러를 섞어가지고 붉으스름한, 은은한 블러셔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코에도 지금 딱이 느낌은 가을에도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삐아의 오토젤 아이라이너가요. 좀 이렇게 밝은 컬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애교살을 밝혀주는 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이 오토젤 아이라이너가 10월 17일 단 하루 오특 할인 행사가 있어요. 2 플러스 1에 5% 추가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컬러가 17컬러까지 있어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 오토젤 아이라이너 잘 번지도 않고 해서 저는 되게 잘 씁니다. 이 오특 소식까지 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17일 화요일인데 이 오특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이크업에서 사용했던 듀이로지 하이라이너로 이번에도 코랑 입술 윤곽, 눈 밑에도 살짝 좀 그려줄 거고요. 짠! 이렇게 두 번째 메이크업까지 완성해봤어요. 팔레트 하나로 이렇게 다른 무드의 느낌을 연출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삐아의 가을 신상 리본 에디션을 활용해서 두 가지 메이크업 보여드려봤는데요. 리본 에디션은 올영픽 프로모션으로 10월 한달 동안 팔레트 그립톡 증정 기획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너도 18% 할인이 들어가고요. 로틴트도 20%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올리브영 온오프라인 단독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내일 10월 16일 월요일부터 10월 22일 일요일까지 딱 일주일간만 올영 온라인 한정 기획 전으로 리본 에디션을 비롯한 삐아 베스트 제품들을 최대 30%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구매 제품 및 구매 금액에 따라서 이런 리본 에디션 굿즈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선착순입니다. 이 거울 진짜 귀엽지 않나요? 요즘에 이런 감성템 필수잖아요. 그리고 이런 가방까지 줘요. 퀄리티 어쩜 이래? 내일 바로 올리브영 달려가셔야 해요.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 제가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도 한 번씩 달아두도록 할게요. 이미 삐아 제품력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할인 소식까지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메이크업 어땠는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